김주 아나운서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성재 예체 노래 잘하고 공부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지방에서 올라왔고 이런 면에서 김주 아나운서와 평행 이론 같은데 아... 김주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김주 아나운서보다요. 네. 연애? 연애? 연애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요? 김주 아나운서는 연애의 화신 아닙니까? 화신인데 네. 약간 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어떤 의미죠? 신입생 시절에 영어 동아리 한 살 많은 그 선배가 되게 예쁜 선배가 있어서 기회가 와가지고 고백할 타이밍이 됐어요. 받아들여서 잘 됐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밥 먹고 그러냐. 네. 그러니까 넌 액세서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어. 이거 채팅창에서 주 얼리. 주 얼리. 근데 김주 아나운서가 연애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김선재 씨한테. 저한테 신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상담을 해주면서 속으로 아, 내가 쟤보단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몰입을 잘 하셔서 빠져나오시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 네. 여자 정말 모르네. 이렇게 생각했나요? 네. 네. 자, 어떤 뭐 예를 들면 김주가 어떤 면에서 남의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궁금한데 다음에 불러서 네. 제가 입사 이후에 김주 아나운서랑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배성재 선배 알아가고 싶은 선배죠. 거의 인사도 못하는 사이인데요. 거의 못 봐요. 좀 많이 만나고 싶네요. 둘이서 나오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배성재 아나운서랑 김주 아나운서. 왜죠? 그냥 보고 싶어요 제가. 역시 배선재다. 김주 비벼볼 만한데?